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차작가입니다. 자, 일단 차를 한번 보시죠. 자, 전시 공간이고 홍카맨 캠핑카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예고편 영상으로 가볍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 시티벤 기반의 캠핑카인데 인기 많죠. 요즘 차가 없고 물량이 너무 없어서 지금 입고되어 있는 완성됐어요. 이차 바로 즉시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완성을 하셔갖고 제가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일단 이쪽이죠, 여러분. 여기가 테이블을 내리고 평상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한 분, 두분 충분하고. 이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뭐한 분, 두 분, 세로로 충분합니다. 잘하면 세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얘가 바로 요 모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큼지막한 공간이 되겠고, 이렇게 밀면은 수로 공간이 되는데, 기존에 아셨던 수로 공간 위에는 바로 벙커 공간이 있습니다. 벙커 베드는 아니고, 여기가 머리를 왔다 갔다 할때 유용하게끔 일렵식 쇼바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내려서 수납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 자, 이 친구는 어닝이 있는데, 어닝이 전동식하고 수동식이 다 됩니다. 전동과 여기 수동이 다 되고, 위에 도메틱 에어컨이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부의 마감과, 얘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고, 엠보예요. 만지면 굉장히 폭신하고 신축력이 있고요. 자, 도어 따로 닫아서 사용하시는 격벽이 있고, 상부장 규모도 크고요. 양쪽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부장의 수납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실내 등도 많은 것을 보조하고 시각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추구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구성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명의 색감을 맞추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고요. 사실 실물 보시면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시티밴만한 캠핑카는 드물어요. 이만한 공간을 우리가 갖추고 연출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박스 형태, 즉 건물처럼 사각의 형태, 물론 건물도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캠핑을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볼 수가 있고, TV, 이 친구 확장성이 있습니다. 브라켓으로 앞으로 돌출돼서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모기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하고 수납 공간 있는데 제가 본방에서 한번 바로 열어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제가 아까 본방 촬영할 때 물을 잘못 들어서 옷에 물이 좀 튀긴 했는데 수압 세고요. 전동식 모터, 그 수압, 유압이 좀센 모터로 체결해갖고 괜찮은 범위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거울로서 협소한 공간을 좀 쾌적한 공간으로 좀 표현을 잘 해주신 여부가 됩니다. 상부에 욕실마저도 무드가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무드라기보다는 뭐 지속광, 별도의 터치 방식이 되겠고, 선반 수납장이 또 존재하고요. 이쪽에 순간 온수기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실 때 적합한 범위가 됩니다. 뜨거운 물 의외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시통이 이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음적인 측면을 밖으로 빼서 확실히 도움되는 여부도 있습니다. 그 점을 본다면은 장시간 캠핑을 했을 때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좀 되겠고, 수전을 쓰시면서 온수, 그리고 욕실을 쓰시면서 온수 쓰실 때 겨울 캠핑에 맞는 범위를 좀 문제없이 충족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수위 게이지 있고요. 이쪽으로 전기 컨트롤, 난방에 대한 거죠. 있고, 돼지랑 식었제, 돼지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한, 약한 20리터짜리가 들어가 있고, 냉장고도 2인 기준으로 충분하게, 풍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냉동실과 냉장이 다 되는 범위가 되겠고, 상부장의 이쪽 맞은편 크기도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티뱅 기반이 공간적인 규모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형태가 이제 화물이라 대부분 그 여부에서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
실제 솔직한 주행기를 냉정하게 얘기하면 스타리아, 스타렉스보다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높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주성은 상당하다는 거죠. 그런 이점을 우리가 두루두루 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본 차량, 이게 호감벤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친구를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매력으로 좀 다가와서 즉출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닝도 자동이고 수동도 되고요. 창도 비교적 큽니다.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양쪽 창이죠. 이쪽하고 이쪽이 있고 저쪽에 이제 스타리아가 있지만 스타리아보다는 사실 거주성이 좋습니다. 스타리아 한번 보시면요. 스타리아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박스 형태에서 느껴지는 아우라라고 해야겠죠. 그 넓은 어떤 기운을 이 친구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부를 확인한다면은 조금 더 나는 캠핑에 대해 전념을 하고 싶고 캠핑카에서 정말 집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수로 공간이 무기장으로 통해서 발판 밟고 이동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대표님 연락처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동식 변기이기 때문에 이 변기의 어떤 범위는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편한데 치우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따로 치워놓고 안 쓰시고 외부에서 캠핑장에서 화장실을 쓰시면 되는 범위가 되겠죠. 수전에 대한 배관도 괜찮고 오수와 청수 여부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에 이제 외부에서 연결되는 이제 주방의 또 다른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서도 이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정비 공간이긴 한데 순간 온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시동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냉장고가 달려 있기 때문에 냉장고 열기를 빼야 돼요. 이거를 막아놓는다면은 위험하겠죠, 그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호감 베니드입니다. 자, 운전석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매틱입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그 요즘 이제 슬슬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요걸 켜고 운전하시면 출력에 어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미끄럼과 후륜 기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미끄럼 방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하고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 중고 차량에서 거듭이 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런 여부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평소에 CTVN 캠핑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친구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마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지금 홍카맨 캠핑카에서 요 한 대 바로 즉출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가 판매가 됐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어머 없네요 판매됐어요 그러면 예약해 놓으시면은 중고차라도 매입을 해서 바로 작업을 해 주시니까 그 여부는 믿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캠핑카가 인기가 많아요. 요즘 너무 많고 금리가 아무리 오르고 자금상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어떤 금융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당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인기가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즐거운 라이프 생활, 캠핑 생활에 대해서 꿈을 많이 꾸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건강해지고 정신도 쾌적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즉출이 필요하신 차량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여기 전시장에 다른 차들도 많이 있지만 요 CTVN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여러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전면 실루엣 한번 보시고요. 상부에 태양광과 그리고 배터리 상태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대전에 제가 가다가 잠깐씩 들려갖고 홍카맨 캠핑카 전시장에서 CTVN이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와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출 차량이에요. 그래서 즉출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연락처 한번 참고하시고요. 여기 만약에 문이 닫혀있다 그러면 저 앞동이 공장동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영업시간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타렉스, 스타리아, 세미캠핑카들도 있고요. 요즘 인기 많은 렉스턴, 칸 기반의 훌륭한 캠핑카도 있습니다. 다양한 볼 것들이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차량들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스타렉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캠핑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할 테니까 본 영상 참고하시고 시티벤, 스타렉스, 스타리아, 렉스턴 칸, 김PD님도 계시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차량을 위해서 또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